시장 뜻을 감안하면 무슨 정확히 라디오 개발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조선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사랑하는 해군 장병 여러분, 대우조선해양 임직원과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국내 기술 최초로 건조된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진수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마음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잠수함을 도입한 것은 1992년 독일에서 온 1,200톤급 장보고함입니다. 이후 26년 뼈를 깎는 연구개발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조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술만으로 3,000톤급 국가잠수함 시대를 열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전투기, 전차, 잠수함과 같은 첨단 복합 무기 체계를 직접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진수는 대한민국 책임 국방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쾌거이자 국방산업 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곳 옥포는 400여 년 전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첫 성전보를 알린 옥포해전의 전쟁터입니다. 누구도 외침에 대비하지 않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과 전함을 만들어 해군력을 키웠습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풍전등화에 놓인 조국을 구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안창호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려 이름을 지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재 양성으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신 분입니다. 오늘 도산 안창호함이야말로 이 시대의 거북선이며 우리 국방의 미래입니다. 잠수함 사령부는 가족과 떨어져 좁은 공간, 빛 한 점 없는 수백 미터 깊고 어두운 해저에서 오직 국가 안보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해군 장병과 관계자 여러분, 대우조선 해양 기술진과 노동자 그리고 협력업체 노동자 여러분께 국군 통수권자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들께서도 큰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도민 여러분, 조선산업 관계자 여러분, 바다는 안보이고 경제이며 민생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다를 통해 발전해온 해양국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입 상품 99.7%가 바다를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해양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세계 1위 조선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곳 거제도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거제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우리나라 조선 수주량이 작년보다 101%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초대형 유조선
38척 중 33척을 우리가 수주했고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도 42.4%로 늘어나 조선업 세계 1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실제 선박 건조와 고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조선산업의 희망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국제회사기구에서 발표한 선박 배출가스 환경 규제가 발효됩니다. 우리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미래형 친환경 조선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설령 20년 이상인 선박 4만 6천여 척 중에 8, 9천 척의 교체가 예상됩니다. LNG 가스의 세계 물동량 역시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전 세계 LNG 생산 시설을 감안하면 2022년까지 대형 LNG 운반선 60척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에서도 우리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앞으로 LNG 연료 선박과 LNG 운반선이 우리 조선 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더욱 박차를 가해 조선 산업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율 운항 선박 개발은 물론이며 한국형 스마트 야드 개발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조선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금융 지원과 내수 창출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군함 등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공공선박을 발주했습니다. 내년에는 9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형 조선소와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다는 도전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조선강국, 해양강국으로 재도약은 그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고 경남과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어려움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올해 4월 그제와 통영을 비롯한 7개 지역을 산업위기 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지역 경제 살리기와 대체 보안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 구조 조정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자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군 장병 여러분, 강한 해군력은 해양 강국으로 가는 핵심입니다. 바다에서부터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할 철동 같은 안보와 강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다음 주 평양에 갑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고 담대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우리 스스로 만들고 지켜내야 합니다.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 전략입니다. 강한 군, 강한 국방력이 함께해야 평화로 가는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강한 군대는 국방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민의 무한한 신뢰 속에서 놓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를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 군이 답할 차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차질 없는 개혁으로 국민의 요청에 적극 부응할 것을 명령합니다. 국방개혁의 주인공은 우리 군입니다.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개혁을
완수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도산 안창호함이 강한 국방,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출항합니다. 한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데 앞장섰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얼을 가슴 깊이 새겨주길 바랍니다. 바다에서 대한민국 주권과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데 사명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의 염원이 도산 안창호함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